아침 메뉴 먹어볼까? PHC에서 만든 치퐁당. 마늘 빵가루를 뿌려 소리가 남다르다는데 먹어보자. 인싸운드. 처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는 끝내줘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BHC의 신메뉴 치퐁당 후라이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분모자 로제 떡볶이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주는 것 같은 이런 비주얼로 왔고 5,500원입니다. 그리고 치퐁당 후라이드 기사를 보니까 이 위에 마늘 후레이크 막 이런 게 잔뜩 뿌려져 있대요. 근데 여기 뿌려져 있는 이 가루가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볶음면에 뿌려 먹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밥과 불닭볶음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소리가 엄청 좋다고 써있던데 과연 어떨지. 요런 이제 가루들이거든요. 마늘이랑 빵가루? 약간 뭐 그런 거 해서 같이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마늘 맛이 확 나거든요. 근데 치킨만 먹을 때는 늘 먹던 후라이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더 얘를 듬뿍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일본식 튀김 있잖아요. 맛도 약간 일본식 튀김 특유의 느끼한데 약간 좀 부드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들어간 것 같아. 느끼하지 말라고. 와, 진짜 강렬한 맛이다. 진짜 짭짤하고요. 평소 로제 떡볶이 시켜 먹었을 때 맛에 한 1.5배 정도 농축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찍어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스로서는 막 엄청 나쁘진 않네요. 밥에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먹밥으로 먹어볼게요. 아이, 그 느낌이다. 그 애들 밥 비벼 먹으라고 김이랑 파는 거 있거든요. 솔솔 뿌려서 비벼 드세요 뭐 이러는 거. 그 맛이 돼버리네.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어봐야겠다. 이도저도 아니군요. 불닭.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했던 볶음면이 불닭볶음면이 아닌가 보다. 이것도 이도저도 아닌 맛인데요.
여보, 내가 이거 한번 줘볼게요. 이거 약간 뭐 같아요? 너무 익숙한 맛인데? 그냥 후라이드 맛 같지? 응. 여보, 나 이거 약간 동남아 여행 가서 먹는 치킨 라이스. 아. 딱 조구성 같아요. 원래 마늘밥 이런 거 막 먹잖아요. 맞아, 맞아. 라이스 맞아. 딱 그 느낌이야. 맞아, 진짜. 그 느낌이네. 갈릭 라이스에. 근데 휘리릭 많이 뿌려 먹으니까. 좀 나지? 약간 일부러 얹혀서 먹어야 돼. 어때? 와, 여운이 많이 컸다. 옛날에 불밥을 먹었을 때 좀 맵구나. 옛날 같았으면 엄청 맵다고 막 말했을 텐데. 아까 먹다 보니까 그냥 나도 그냥 BHC 후라이드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 아, 갑자기 여기 와서 심하렵다고 한다고? 그치, 여기. 야, 햄스터 집까지 들고 와서 심하렵다고 한다고?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BHC의 치퐁당 먹어봤는데요.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2만원 주고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얘도 맛 자체는 그냥 찍어먹기 기에 적합하게 개발했거든요. 강렬하게. 근데 5,500원을 주고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